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시네마 뮤직북 진행을 맡은 개그맨 정찬민입니다. 사이언스 시네마가 사이언스 뮤직, 사이언스 북 등 다양한 콘텐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죠? 오늘 저와 함께 재미나게 과학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송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공연 전문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액터 뮤지션 주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덕현 평론가님은 네. 저와 인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이시죠? 아, 성이요, 성. 같은 정씨. 아, 그렇군요. 이딴 거 하셨어요. 요즘이 벚꽃이 참 화제인데 벚꽃만큼 요즘 또 아주 큰 화제인 주제가 있습니다. 뇌과학입니다. 아, 뇌과학. 사실 저희 극단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작이 뇌과학 관련돼서 저도 요즘에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좀 많이 또 관심 갖고 계십니까? 아, 요즘 콘텐츠 분야에서 뇌과학 관련된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SF 영화 이런 거 뭐 인셉션이라든지 뇌과학과 관련된 어떤 소재를 다루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되게 이런 작품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이라고 혹시 들으셨나요? 강수현 선생님의 그 유작이죠. 네네. 그 작품도 이제 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 2021년도에 방영됐던 마우스 같은 작품은 사실 요즘 뇌과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뇌가 그 사람의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운명,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결정짓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마우스라는 작품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뇌를 이식한다.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드라마니까 그런 소재를 다뤄서 사이코패스의 뇌를 이식하면 사이코패스가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이랑 물질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질로부터 바로 마음을 추론할 수는 없는데 주로 불편한 사회 현상 아니면 타인의 불편한 행동을 뇌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뇌과학은 뇌를 비롯한 몸 전체에 퍼진 신경계에 있는 어떤 신경세포들의 구조와 원리, 병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은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편입니다. 뇌와 몸의 세포를 다루는 뇌과학. 근데 세포들의 작용을 한 인물의 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이런 걸 살펴본 드라마가 있잖아요.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뇌세포, 마을 세포가 사는 이야기 바로 유미의 세포들입니다. 아, 유미의 세포들 진짜 뭐 인기가 대단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인상이 남았던 게 패션 세포와 자린고비 세포가 이렇게 싸워서 할 거야 안 돼 막 하는 거 마치 홍대 길거리에 있는 저를 보는 것 같았고 감정 세포가 욱해가지고 저지른 일로 막 재판받고 이런 것들 이런 장면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우리 평론가님 유미의 세포들이 이렇게 인기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아, 사실 이제 원작부터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작품이거든요. 네. 그 원작 웹툰이 2015년에 나왔는데 이 조회수가 32억 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단 원작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리메이크한 작품에 대한 일단 관심도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작품이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실제 벌어진 대본상의 그 인물들의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소소해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좀 슬프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드라마로 만약에 멜로드라마로 했다 그러면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되게 저게 뭐야 그냥 보통 드라마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막장이 나와야 되는데 자극적인 포인트도 별로 네. 없고 근데 사실은 이 이면에 있는 세포마을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데도 만나기 전에 정말 굉장히 많은 일이 이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세포마을 이야기는 겉에서는 그냥 누구랑 헤어지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세포마을은 그걸로 인해서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완전 블록버스터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가 소소한 어떤 사랑 이야기와 플러스 블록버스터에 가까운 내면의 이야기 이게 두 가지가 붙으면서 보는 재미가 굉장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실제로 이 연인 관계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뒤섞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그 안에서 이제 세포들이 서로 또
다툼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어떤 감정들을 표출하는데 저는 가장 재밌었던 거는 유미의 은큼세포와 그리고 구웅의 은큼사우루스 이 두 개가 막 대립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대표적인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스킨십을 대하는 네. 어떤 마음들을 좀 대변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에 따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 주로 현실적인 문제. 아, 현실적인 문제.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니, 저도 그 부분이 참 기억에 남는데 그 사우루스 모습을 한 세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프라임 세포예요. 이 프라임 세포가 요즘에 MBTI처럼 막 유행도 되고 막 돌고 돌았잖아요. 박사님은 어떤 세포를 가지고 계신가요? 프라임 세포라고 하는 게 네. 유매 세포들에서는 가치관이나 성격을 결정하는 좀 핵심적인 세포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만일 그런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그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세포는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신경세포들이 다른 신경세포로 전 신호를 보내는 전기 신호를 보내는 길쭉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축삭돌기라고 하고요. 뭐 신호를 주고받는 뭐 전선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신경세포 말고 가끔 이제 멀리 있는 신경세포로 신호를 보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멀리 신호를 보내는 연결들만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뇌 속에서 오른쪽 끝에 해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한다고 해봅시다. 네. 그럼 여기서 이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왼쪽 끝으로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길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뇌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아 먼저 이 부분이 딱 켜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 부분이 켜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켜지고 이렇게 뭔가 순서대로 기계처럼 순서대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는 병렬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내부 부위가 막 동시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꼭 그 자린고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패션과 이게 동시에 떠올라요. 제 머릿속에도. 어떤 걸 선택할 때 막 싸우거든요. 양쪽에서. 아 저도 갖고 싶은 옷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뇌 속에 연결이 엄청 많아요. 네. 거기다가 뇌 속에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동시에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순간에 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은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점유하기 위해서 얘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유민의 마을에 있는 세포들이 막 다투고 막 회의하고 하는 것처럼요. 아니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성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틀린 건가요? 그게 되게 널리 퍼진 좀 잘못된 지식들 중에 하나예요. 아. 예.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변연계는 감정을 담당하고 대뇌는 이성을 담당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을 네네.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 기억하시죠? 네. 거기 보면은 연결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건 이성이야, 이건 감정이야 하고 딱 이렇게 나누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에를 생각을 해볼게요. 서울은 막 되게 도로도 많고 사람들 교류도 많고 연결이 뭔가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서울을 떠올렸을 때 무슨 서초동, 무슨동, 무슨동처럼 이렇게 특색이 있는 동네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서 문화는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나요? 경제는 어디 있어? 답할 수 없잖아요. 여의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글도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씩 보면은 이성을 약간 잃을 때가 있어요. 너무 공분을 일으키는 어떤 사안이라던가 뭐 그런 소재를 본다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은 좀 감정적으로 많이 제가 기울어서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하나를 딱 지킨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연결 보여드린 그 영상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네. 연결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연결이 되게 많은 마당발 같은 그런 뇌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리치클럽이라고 불러요. 리치클럽. 네. 네. 그렇게 부르는데 이 리치클럽 중에 어떤 영역이 속하냐면 거의 뭐 감정에서 되게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영역도 있고요. 기억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도 있고 습관 형성에 관련된 역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감정이나 기억이나 습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되게 힘든 거죠. 이걸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막 이성적이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을 보면 사람은 이성적이어야 돼! 라고 말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아, 그거 자체가 모순이네요. 네, 그렇죠. 네, 유미의 세포들에서 또 기억에 남는 게
이 유미가 이별을 겪으면서 이 프라임 세포인 사랑 세포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포가 좀 활동을 멈추거나 죽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주변에도 보면 20, 30대에는 굉장히 텐션이 높고 막 깨발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어떤 정제된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깨발랄, 텐션을 담당하는 세포가 또 활동을 멈추거나 죽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신경세포가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특히 심하게 일어날 때 걸리는 병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병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신경세포가 죽어서 사람이 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멈추는 것도 그래요. 어떤 신경세포가 몇십 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 사람이 왜 변하는 거예요? 성격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왜 변합니까? 신경세포가 왜 생겨나는지 이거는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뇌를 비롯한 이 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동물들한테만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물들은 움직이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그냥 막 움직이면 안 되고 내가 언제 배고플지 목마를지 몸 상태도 잘 예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이 어디서 천적이 나타날지 이런 환경도 잘 예상을 해서 나한테 꼭 필요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계라고 하는 게 발달을 했고요. 근데 몸도 변하고 환경도 계속 변하잖아요. 이거를 변하는 데 맞춰서 적응을 끝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격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낯선 동네, 낯선 생각, 낯선 기술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이 기억이라는 힘이 정말 센 것 같아요. 유미의 사랑 세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별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 활동을 멈춘 거잖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좀 길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에 이제 픽사에서 나왔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거기 나오는 라일리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다른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겪는 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뤘거든요. 네. 그 안에서 가가지고 새로운 데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뇌세포나 이런 것들이 성격을 조금씩 바꿔나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앞에 안에 그 라일리라는 인물을 다루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기쁨이니 뭐 슬픔이니 이런 친구들을 감정 컨트롤이라는 중앙 센터에서 이제 이탈해 나가서 이걸 찾아다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면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억 같은 것들 뭐 어떤 거는 좀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생존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이 기억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청소세포가 또 밤새 지우기도 하고 또 꼭 이것들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위로 올리면서 중요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드 아웃의 핵심 기억과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인간에게 기억력이란 무엇인가요? 예,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자,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기억을 왜 할까요? 사람도 동물인데 우리 기억 왜 할까요? 왜 필요해요, 기억이? 뭔가 임팩트가 있었을 때? 저는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거기에서 나오는 기억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기억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정체성이 흔들려버리거든요. 문과거든요. 전 어릴 때 이런 편지를 그 여학생에게 쓴 적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의 추억이 기억이 되지 말길, 추억으로 남길. 이런 멘트를 썼던 적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자, 이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과의 생각은 예. 예, 제가 아까 신경계는 그 주변 환경과 몸 상태를 예상해서 필요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 위해서 생겼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저장하는 거를 기억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미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서 기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마라고 하는 양쪽 귀 안쪽에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요 부위는 뭐라는 애냐면 뭐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이겼다 같은 지식이라든가 내가 오늘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같은 건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해마가 손상된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떠올리는데 굉장한 애를 먹는다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회상하는 거, 옛날을 회상하는 거나 미래를 상상하거나 계획하는 거나 다 관련된 정보를 끌어다가 말이 되는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요 해마라는 기관도 마치 우리는 과거의 일을 저장하는 것만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획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상반대 보이는 게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게 마치 뭐 비디오 카메라처럼 모조리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첫사랑했던 학생한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녹음해서 들려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졌는데 가끔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 감정이나 그 순간이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또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억이라는 떡에 떠오르는 과정이 원래 그렇게 일어납니다. 뭔가 살다 보면 한 번도 안 하고 있던 게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억이라고 하는 여러 관련된 정보들이 연결된 망을 이제 기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정보들이 들어오면 나머지가 쫙 다 켜지는 방식으로 기억의 회상이 일어나요. 첫사랑과 관련된 음악을 들으니까 그 당시의 감정, 그 친구의 모습 여러 가지가 쭉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 나쁜 기억 지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그 무슨 저 맨인블랙 보면 이렇게 칙 켜가지고 이렇게 싹 바꾸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기억에서 도대체 어떤 기억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남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거는 지워지고.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생길 때가 있죠. PTSD라 그러나요? 네. 어떤 것들이 기억되냐면 중요한 게 기억이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 화났던 거, 슬펐던 거, 기뻤던 거, 재밌었던 거, 두려웠던 거. 이렇게 뭔가 우리한테 감정을 일으킨 것들이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중요한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는 자다가 이불킥 하고 싶어지는 기억들도 있는 거죠. 박사님 있으신가요? 웃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기 녹화하러 오면서 겪었거든요. 비가 이렇게 축축 내리는데 차에서 김범수의 보고 싶다가 나오는데, 어릴 때 그 중학교 때 이별하고 나서 라디오에서 김범수의 보고 싶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하필 자리도 그 타이어 올라와 있는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지우고 싶진 않은 기억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나 아까 뭐 질문하셨을 때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셨을 때 이 기억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뇌 움직임이 생기는 것 같은데, 뇌과학에 대한 연구 현재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됐나요? 그러니까 뇌를 완벽하게 안 상태를 알아야 걔를 100%로 놓고 우리가 지금 뭐 10%다 20%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완벽하게 아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요. 우주 같은 거는. 네. 대신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럽연합, 미국, 호주, 일본, 중국 같은 주요국들에서 투자를 굉장히 활발히 하면서 뇌 연구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덕현 평론가님, 앞으로 이 뇌과학 소재 활용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이게 포텐셜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 하나는 뇌과학을 다룬다고 해서 이걸 구현할 수 있는가, 컨텐츠로 구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미세포들처럼 뭔가 CG나 이런 걸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같이 접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구현해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임세션이나 이런 거는 그 VFX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만들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보면 뇌과학이라는 소재는 이제 아직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아주 보편적인 측면인데, 모든 콘텐츠가 다루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뭘 다루냐면 심리와 감정, 인간, 그 생각들 이런 걸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에 관여 있는 게 결국 뇌과학이기 때문에 뇌과학이라는 소재가 들어갔을 때 좀 더 그 안에서 다루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는 향후에 콘텐츠, K-콘텐츠라고 요즘 제가 많이 부르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세 분 얘기 들으니까 뇌과학 저는 뭐 딱딱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고 제 일상이구나, 저 안에 있는 평범한 얘기구나, 이런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유미의 세포들과 함께한 그 뇌과학 이야기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아, 네, 저는 극단에서 현재 이 뇌과학을 소재로 또 연극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유미의 세포들 그리고 저희 사이언스 시네마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하고 이렇게 과학 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이야기가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과학에 대한 것들도 쉽게 우리가 좀 접근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인문학적으로 같이 엮으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과학 기술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나 의무감 같은 걸 약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겁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이 나오신 분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이런 자리도 정말 좋고 잘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이언스 시네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뇌과학 얘기 즐거우셨나요? 네, 요즘 바쁘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한 번쯤 뭔가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이언스 프렌즈와 함께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는 따스한 봄바람과 행복 세포만 무장한 그런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